사은전 변기량 은혜에 감사드리는 글 지인 천복 지극한 자애로 하늘처럼 감사 곡사 극년 곡진이 보살펴 주어 수총일신 특별한 총애를 날로 내리시니 부승 감격 감격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궁 실조 운체하온 몸을 어루만지며 어쩔 줄 몰랐으니 눈물을 흘린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피력 복심 충심을 피력함에 지핑 문자 다만 문자만 의탁할 뿐입니다. 복념 신산 림냉족 삼가 생각건대 신은 초야의 빈한한 가문이자 위포 고종 외로운 일개 서민이었습니다. 학미지어 통방 학문은 지도를 통달하지 못하였고 제 무유어 적용 재질은 적용할 데가 없습니다. 소시 등재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므로 유위 임양지 각이 입신양명할 줄로 여기었는데 심체지마 얼마 안 되어 고지를 알아 고유 사생지 시구 생사만 두려워하였습니다. 세식의 어처와 세시마다 안고 눕는 것이 달라지고 정신 모어 신음 정신은 신음 속에 소모되었습니다. 기질병지 전면 이미 질병에 시달려 양경 유골 양쪽 허벅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우 가문지 륜상 또 가문까지 몰락하였으니 척영주의 외로운 그림자를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잠이 소운 도깁창망 두자미가 이른바 망망하게 혼자 서 있다 말과 퇴지 소위 여생이네 한 퇴지가 이른바 나의 생애는 몹시 궁하다는 상문기어 일찍이 들은 그 말이 실획 아심 정말 신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장아속 이순시 세속에 아부하여 시대를 따르더라도 기방원지 가합 어찌 모난 것과 둥근 것이 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욕 귀전 이문사 전리로 돌아가 살려고 해도 내 농포지 난능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오리 왕영 그러다 보니 앙상하게 야미어 한어 출처 출입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회성신지이운 그런데 때마침 신성한 주상 전하께서 등극하여 폐우로 이 담은 비와 이슬 같은 은택을 베푸는 바람에 이급망용 용렬한 신까지 역몽환한 큰 총애를 입었습니다. 일록칠제 7년 동안이나 획참 시종지류 시종의 부류에 기어 온 포일가 온 가문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밥을 배불리 먹어 무부기한 지려 다시금 굶주림과 추위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지 이실 너무나 자상히 인정받았고 하덕 이심 너무나 깊이 덕을 입었습니다. 지약 임현지 제과 실위 절대지 극총 친히 대궐들에 나와서 과거를 보이신 것은 실로 세상에 없는 극도의 총애였습니다. 제 송지세 송나라 시대에는 즉 256, 56과 소자첨 위득인 소자첨 같은 인재를 얻었고 전조 소전 지난 고려조에서 전해진 것은 근유 조간 조광한지 고사 겨우 조간과 조광한을 얻은 고사만 있었습니다. 정백년 미거지 광전 이는 바로 100년 동안이나 시행하지 않았던 드문 제도로서 이 만부 욕득지 가명 만인이 얻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유하인 스스로 생각건대 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수당 자선 맨 먼저 이 선발에 뽑혔단 말입니까? 부무례하 벗이 와서 축하하니 전일 어무녀 집 안에 가득 차고 노유경차 늙은이나 어린이들이 놀라 감탄하며 취관 어도로 도로에 모여 구경하였습니다. 초천 육부지 숭현 육부에 드러난 관직에 뛰어오르고 잉대 삼자지 청화 이어 청하한 지재교의 직함을 띄었습니다. 석지 토전 토지를 주고 하 이장획 노비까지 하사하셨으니 방괴 몽은지 한고 옛날에 드문 은혜를 입어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전승 장시지 수영 이어 시험을 관장하는 특별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개 특출 어 신충 이는 특별히 전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 부구 어 상전 일반적인 제도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운계 소환 하늘의 구름이 거치자 수절 극선지 계지 극선의 개수나무 가지를 꺾었고 춘포 정제 면간 인걸지 도이 뜨락의 봄이 가득하자 적인 거래 도리를 보았습니다. 부하 희세지 무학
어찌하여 세상에 많은 은총이 내차 연년 이 답진 해마다 답지한단 말입니다. 위명 비경 명령의 하달이 가볍지 않으므로 충지사 어응봉 문서응봉사의 일을 맡기었고 단본 지중 근본을 다듬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비보덕 어원양 세자의 보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황년보 유어 사순 더구나 나이 겨우 40이 넘어 치위 기등 어 양부 양부에서 벼슬을 하였고 겸 이 춘추지관 우인의 섬지사 춘추관까지 겸임하였는가 하면 내섬사의 벼슬로 우대하셨습니다. 개언 조우지 비상 모두들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자공 포승지 과망 기대 이상으로 승진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념 신 성질 우졸 거듭 생각건대 신의 성질이 옹졸하고 기능 공소 재능이 없어 철양 일신 철양한 일신이 고좌우 이무조 주위를 돌아보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신고 적세 여러 해 동안 병에 시달려 단 형해지 근존 형체만 겨우 남았습니다. 기의 여생 어찌 신의 여생에 득견 금일 오늘날을 만날 줄 예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재배 고후 말라버린 나무를 배양하여 갱화실 어 금원 다시 금원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환양 노태 노둔한 말을 길러 부등양 어 천구 다시금 어구에서 달리게 하셨습니다. 자게 보고 이니 충신 이는 대체로 이니 충신하고 강건문명 강건문명하며 대제 겸용 위대한 포용력은 모 건곤지도 천지의 도량과 같고 소호 방촉 소연이 널리 살피는 것은 약 1월지임 하늘의 1월과 같은 주상 전하께서 념신 상여어 심행 신이 일찍이 심행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고 기신 도배어 구학 신이 옛날 구학의 외람되이 모신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차차부 애자 그리고 인자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여 련기 무능 무능한 것을 가련히 여기고 이 성군 용인 성군은 사람을 쓸 때 혹이 소단 단점을 감싸주는데 절의 예감 주상 전하께서도 유류사원 그 말처럼 수령 전제 용렬한 신에게 앙함 이권 특별히 은총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신 근당서 지천일 신은 삼가 하늘의 태양에 맹세하고 감장 폐간 마음에 아로새겨 이험 불투 평탄한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변절하지 않아 기 익견 어 금석 더욱더 금석처럼 굳건할 것이고 피리 수극 비록 극도로 야위었지만 서종갈 어 연애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쏟겠습니다. 종현 초목지미 비록 하찮은 초목 같지만 감매 생성지조 감히 생성해준 은혜를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지축 장수의 축원을 경각하망 잠시라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부각번 신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였으나 의유미진 신의 뜻은 아직도 미진합니다.